살아있다. 아, 이거. 자, 끝. 오! 와, 진짜 좋으시다. 아니, 있으신데? 저 정도면 좋으신 거야. 자, 아까 방법은. 잠깐만. 혼만 나면 할 친구야. 아빠 과태기네. 그쵸, 땅이 과태기인지. 보기에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골았죠, 소리 예, 좀. 지금 거의 89kg시면 네. 경계성 비만. 어머 진짜? 경계성 비만. 어머 진짜? 비만이시라고요? 네, 비만으로 나. 과학적으로 좀 잘못된 사실은. 아니 기계가 저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 의사분께서 그걸 부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네, 몸무게가 커가지고. 대학교 때 한참 운동하실 때 몇 킬로셨어요? 그때 84kg 나왔어요. 84kg. 왜냐 그때는 근육으로. 예예. 예. 그래서 제가 85kg. 오! 오! 와, 저 모습에 반하셨던 네, 거군요. 그렇죠, 본과 상위. 아, 저 모습이야. 아, 나름 괜찮았었는데. 야, 옛날에 운동기구도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대충 그 그냥 쇠뭉치 몇 개로 운동한 거야. 중요한 건 이제 하도 약주 드시니까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으세요. 배도 많이 나오시고. 관절도 풀었는데. 아, 태연이도 왔네. 아니, 아빠는 오늘 무슨 운동을 하게? 우리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근력이 약하다, 그렇지? 다리 근력이 엄마는 무릎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약해서 보기와 다르게 오빠는... 하체는 뚱뚱한데 근력이 약하다. 뚱뚱한 게 뭐야? 뚱뚱한 게 뭐 하체는 비욘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예쁘게 해도 되는데 오빠는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 응? 입이 문제야. 자, 자 손목 운동. 자, 상원아 허리 쭉 펴고. 공부한다고 지금 운동체로지 뭐. 지금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나만의 방법이 있어. 나만의 방법이 있대. 그게 다 우리 엄마하고 아들하고 다 똑같으니까. 아, 손목을 눌려주고, 손목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손만 나면 아주. 떨어졌어.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빼야지. 아, 이따 효과 있는군요. 성원아. 어떻게 이거 다 제각각이야? 신랑신들. 아니 이거 완전. 털고 눌려주시고. 틀고. 틀고. 아 또 등팀이 또 저런 거라고. 야. 오빠님 우리 다 했다. 지진이라도 문제가 있는 게 있나? 이렇게 타게 냈어요 그냥. 왜 무슨 지진이야? 너랑 나랑 지진하래. 이거 안 된 사람 많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돼? 이거 안 돼? 이 아빠 딸은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이 별명이 문어에서 문어 연체 동물이 있어. 그래서 문어를 되게 좋아해. 내가 운동을 잘 못했는데 림본 항상 일등했어. 림본 저거 한번 저 대주볼게 넘어가 볼래? 좀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주보자. 어? 하던 김에 한번 게임을 한번. 자 계속. 제가 계속 수업은 계속 배우고 있어. 자 허리 쭉 펴고 돌립니다. 항상 이 스트레칭 기본은 지긋하게 당겨주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 안 한 거죠? 네.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밍업이라죠, 워밍업에. 자꾸 당기려고. 엄마. 오빠 배고프다.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지금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 끝나? 스트레칭만 2시간 할 거야. 원래 운동할 때 스트레칭만 한 40분, 50분 정도 하는데. 근데 스트레칭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검사에서 제일 문제가 나왔던 게 특히 엄마한테 제일 문제가 무릎 주위에 근력이 좀 약한 거예요. 영화도 약한 거예요. 근데 저건 진짜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이 이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무릎이 스트레칭은 아프더라고요. 쪼그려져 인마리거든. 자, 아까 방법은 잠깐만. 혼만 나면 할 친구야. 아, 정말 뜨겁습니다. 이 부부 뜨거워. 진짜 신혼. 엄청 사랑하시네. 엄청 사랑하셔. 비키라 좀. 운동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지하게 운동이. 아, 지금은 운동 처방을 받는 거야. 우리가 저 진단을 받았고 처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진지하게 받아야 돼. 다친다, 까불다가. 안 까불어. 엉덩이 빼고. 엉덩이 빼라니까 엉덩이 왜 이렇게 뒤로 쭉 빼. 자 엉덩이 더 빼라니까 엉덩이. 이게 불안해.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권영국 씨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좀 제대로 좀 가르치시려고. 그것도 누가 알아야 가르치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이거 너무 오래 한다. 빨리. 아니, 못하니까 오래 하지, 이거. 빨리 안 해. 그걸 다 다리 벌리고. 하트 운동을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뒤로. 쭉, 뒤로. 아니. 남편한테 뭐 배우면 안 되는 거 네, 같아. 맞아요. 전화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정말. 아우, 저런 걸 왜 시켜? 매번 촬영할 때마다 이혼할 뻔 하시네요. 이제 뭐 시범을 한 이제 열 번만 보여주면 내가 운동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돼. 그래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잠깐만. 아, 진짜 그만. 어? 지금 약간 실제로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몇 번 안 했는데 뭘 그래요? 다른 거 하자. 제 시범만 한 열 번만 보여줘. 어유 너무 높아. 너무 아니 안 돼 안 돼. 너무 보니까 시려네 본인이. 어, 왜 바퀴를 달고 있어? 그래 좀 심하다. 이거는 좀 심하다 오빠. 무리하지 마.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무서워. 야. 이렇게 안 돼. 제일 맞죠 한 70kg? 70kg. 20kg, 40kg, 50kg, 70kg. 근력 테스트 했잖아. 생각보다 강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다리가 무거운데. 이 정도 빨리겠어. 진짜? 하나 더 올릴까? 아니 안 돼. 아 근데 자세가 나오시네. 아 안정적이에요. 그래 안 힘들 것 같은데. 아, 태훈이 안 힘들 것 같아. 한번 태훈 시켜봐. 태훈이 해봐. 금방 해. 아 태훈이 해봐. 이거 무겁네. 무겁지. 천천히. 아이고 안 할래. 뭐 하얀 거야? 안 할래. 내려오는 게 시원찮아.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 시원찮아요. 네. 근데 요거부터 해. 그거부터 70kg 정도는 하지. 자기 몸무게 정도는 들을 들고 있어요, 하체가. 이렇게. 자, 일로 와. 여기로 와. 반응도 위에서. 저러면 이제 코까지 좀 잡아주고. 코, 그렇죠.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 내 보기에. 이렇게 올라가 다쳐. 따라하면 돼. 디스코 타임 있겠습니다. 아, 이분은 뭐. 흠만 나면 까부시네. 내가 그랬구나. 어머, 주책이야, 쟤. 오. 손을 못 잡겠어. 우리 한번 해보자. 닫혀. 아니, 그래도 살짝. 이거. 여기는 지금 요 운동하면서 바로 봐봐. 아, 못하겠어. 자. 나 이렇게 또 이쁘게 딱 자, 해봐. 이제 같이 해봐, 시작. 하나, 둘, 시작. 주민 씨 안 내려가네. 주민 씨 안 내려가요. 딸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근데 영화는 잘하는 네. 것 같아. 엉덩이 내려, 엉덩이. 하나, 엉덩이 내려, 엉덩이. 둘, 하라고 해봐. 말 두 개 안 들어 하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 둘이 장난 손뼉치기 하고 있네요. 아, 이거 정말 저걸 하면서 손뼉치기 하시네. 운동이 약이다. 어? 운동이 약이 나한테 처방 맞는 거지. 내 스스로가 본인한테 처방하는 거니까. 어? 약 먹는 거 약이라 생각하고 하자. 다섯 번째 시작. 또 앉아 일어나. 아, 정말 못하네. 진짜. 둘 내려와야지. 그러면서 아빠는 안 해. 되게 차도 되게 안 해 저 그지. 말 되게 안 들어. 나도 안 하죠. 그건 매는 건데요? 쌀감을 해주세요. 나르는 거지, 나르는 거. 아유, 진짜 이러면. 여기다 안 해주면 엄마.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해. 무릎 보호와 하체 운동하기 위해서 요 운동을 많이 하고. 응? 알겠지? 알았어. 그만하자. 그러자. 나는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와, 오늘 같이 운동해요. 막 이렇게. 그런 가족이 좋겠는데. 나 입 운동 많이 한단 말이야.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오, 야, 우리 잘한다. 앉으면 더 힘들지. 숨어서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해야 돼. 일단 모자써. 아, 모자써도 이쁘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한 가지만 더. 아니야. 어디 가는 건데, 근데? 어디 가는디? 역도부 후배들. 아, 역도부 후배들을. 이과 대학생, 직과 대학생. 그러니까 서울대 이제 뭐 역도부, 서울대 뭐 등산부 이런 것처럼 이제 예, 그런 서클 활동할 때. 이번 19년도에 아빠가 그 역도부 회장이 됐다고 하네요. 학생 때 역도부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4명 가족 다 데리고 그 매년마다 대회 있을 때마다 막 우와. 어, 괜 멋있죠? 나 저 모습에 반했잖아. 저 모습에 반했잖아요. 네. 누가 올려나? 뭐 무슨 운동 하는 거? 어, 이분들 다 후배들이에요? 다 치과 치대생. 치대생들? 의대생, 의대생, 치대생. 우와.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야. 더, 더. 공부도 잘해, 몸도 좋아. 오, 미남이야 또. 얼굴도 잘생겼어. 오. 부장. 아, 예, 안녕하십니까. 치대 2학년 부장 맡고 있는 이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희련이가 3학년 전 부장이고. 네. 이게 두 번째 친구는. 근데 보기 좋네 선후배들이 참. 저 주상이라고. 이제 1학년이면 이제 운동 많이 하겠다 이제. 네. 어, 근데 몸이 너무 좋다. 조민희 씨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좋더라고요. 못 참 저런 몸을 보니까. 미스터 연근 1등. 니 몇 등까지? 옛날 3등. 옛날? 네, 옛날 3등? 예. 3등 졸업했어. 가을에 한 번씩 대회를 대회를 해요. 자체 평가 비슷하게 대회. 왜냐면 대회가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경희는 운동 몇 번 하고 있어?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어. 예. 살 빠지니까 그거 좋네. 예. 보통 한 학년에 10명씩 막 15명씩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 지금은 그래도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명? 네, 위대 진짜. 1, 2, 3, 4학년. 아, 그 끊지 않았네. 한 학년에 15명 끊으려도. 1, 2, 3, 4년 다 같이 7명. 이 운동 막 이러면 턱이 커지는데. 너무 작아지도 안 돼. 얼굴이 이렇게 남자는 하관이 약간 흰색이네. 하체 좋네. 체형 좋아가지고. 아, 아 신났어. 나이가 들어서 나이, 말만큼. 요즘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잠깐만 내가, 나도 옷 좀 벗고, 잠깐만. 아, 말이 너무 많아. 그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나이가 들면서 말만 많아지네. 후배들 만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조민희 씨가 말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골격 좋으시다. 골격이. 진짜 골격 좋으시다. 골격이. 근데 골격이 진짜 좋으셨어. 그래서 옷을 안 벗잖아. 원래 우리 옛날에 그 신입분 들어올 때 네. 벤치프레스 있잖아. 벤치프레스를 딱 시킨다고. 몇 킬로 시키냐면 45킬로짜리. 15킬로는 별거 아닌데 이랬는데 대부분 다 짜버려져. 그래서 한 혼내주고 와서 시작하는 거지. 난 60킬로 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또 이제 자기 자랑으로 해서. 아, 저는 80킬로 들었습니다. 운동하고 왔어? 요즘 친구들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저 자극했어. 후배가. 미리 예습을 하고 왔어. 예? 펌핑할 때 요즘 옛날 제 어깨, 보통 어깨를 많이 어깨, 많이 어깨, 하는데. 이 승모근. 네. 펌핑은 어깨가 중요하죠. 둘. 아우. 어우, 애들이 아우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 왔어. 오. 왔어. 살아있네. 왔어. 아, 조민희 씨 일어났어요. 왔어. 오. 왔어. 가까이서 보겠다고 또 가까이 붙으시네. 아우. 저 근육발 움직이는 거 봐라, 아주. 열. 위에 근육. 그렇지, 막 살아있죠, 그렇지. 아빠 근육하고 달라. 오, 너무 잘한다. 오, 멋있다. 아홉. 열. 하나. 좋다. 영아빠만 벗지 말고 다 벗고 해야 되겠다. 아주 좋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무게 많이 든다고 운동되는 게 아니고. 오, 다르네. 비리비리한 사람도 절대 안 다쳐. 왜냐면 무리 안 하거든. 아니 후배님은 여기 몇 년 하신 거예요? 이게 뒤에서 보니까 아... 이 근육 때문에 영아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네, 저 그 시작한 지 7년 됐고요. 이제 역도부 들어와서 일반 웨이트랑 그치 했지. 바디빌딩 다들 예습하고네. 네, 달라가지고 아, 견제를 하긴. 3년 차. 네. 다음 내가 할게. 다음 내가 할게.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데드리프트가 어? 남자의 자존심 아니야. 그치? 살살해, 허리 다치기 전에. 옆에서 약간 보조를. 네. 잘했대. 잘했대. 잘못하면 이제 허리가 안 좋을 수 있죠. 예. 셋. 아, 이제 자세가 나오네. 아, 자세가 나오네. 아, 역시. 네. 와, 대단하시다. 살아있네. 예전에 솔직히 정말 비교가 되는 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 그 역도배 우리 저 부원들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것 같아. 막 다 탐난다. 나 다 내 아들 했으면 좋겠다. 어? 아들 했으면 좋겠는데 쌤 웃으시네, 따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남을 디스하고 올리지 말고. 아니 사실이지 뭘. 지금 부원들이 혼났지. 명승권 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어. 그리고 저 우리 경혜는 서울대 미쿤이라고 막 사람들의 다 소문을 났다. 잘생겼어. 오, 정말 정말 잘 먹다. 이야. 덩치가 있으니까. 이쪽 가해 선생님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예, 중학교 때 와가지고 와서 예, 영어 선생님 와서 하고 뭐 그냥 가까운 오빠들이죠 뭐. 예. 이게 뭐 다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나와서 이렇게 포즈 취했던 것처럼. 그런 거 다요? 그런 거 해야지 끝나요. 포즈 줘야지 끝나. 영화 바깥지도 다. 어. 벗으세요? 작가님이 아니. 하죠. 할 거예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펌핑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나 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 야, 참 젊어지려고 아주 용쇠네 아주. 권원장님도 조금 속도가 좀 느리긴 아,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아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아니, 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나오기는 나와야지. 2두 3두가 좋으시네, 확실히. 나는 등 갈려. 아, 찌꺼기 둘은 그냥 지금 포징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아니, 찌꺼기도 펌핑을 해야죠. 찌꺼기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찌꺼기로 나오고 싶어서. 아, 몸을 너무 푸는데요. 저희 언제 보는 건가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이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한다. 아, 마음에 든다, 야. 자, 우리 시작. B 시리즈. 장님부터. 잠깐만. 나 그냥 이거 하고. 되게 신경 쓰시네. 그냥 별거 아닌데. 진짜 대회도 아닌데. 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오. 왔다 판. 어, 판 왔다. 그만. 너 체스트를 보여야 되는데. 이거다, 이거. 네. 힘 엄청 준다. 팔을 위로 보여줘. 아니, 그래도 아닌데 이렇게 진지하고 생각해. 항상 1등을 하려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매일 네.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작년 미스터 서울대 1위와 3위에 빛나는 선수들의 재대결. 이제 볼만 하겠군. 라이벌이군요. 아하.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오, 다르네, 진짜. 어, 다르네. 다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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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완전히 오 멋있다. 조민 씨 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가. 아이 못 참을 때 보니까 저 흥분이 되더라고. 오래간만에 보고 이거. 아유, 오래간만에 봤지. 여유 있게 미소까지. 어우, 야, 좀 줘봐, 줘봐. 아니, 얼굴만 공부 잘하는 사람 같아. 몸은 다른 사람 본 것 같아요. 합성 같죠, 합성. 어, 합성 같아, 약간 느낌이. 어려운 공부하면서 어떻게 몸까지 만들었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남자 근육도 섹시하네. 넌 다 봤잖아. 아, 오빠가 근육하고 달라. 오래간만에. 아, 비켜. 오래간만에. 아, 비켜, 눈 내려. 이야, 근육 하나하나 갈라지네. 이야, 근육 하나하나 갈라지네. 이 친구 에이스구나. 와. 브라보. 여기까지. 경혜, 아니 그 올드 보기 전에 이제 찬조 출연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선배님의 목을 보기 전에 찬조 출연. 이대 댄스부 찬조 출연 있겠습니다. 아, 이대만 이거 연대야. 자, 이대 와라, 이대. 야. 나 이대야. 이대다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침이 나와요. 뭐야, 저게? 아니, 찬조 출연에 와서 여학생들한테 춤을 춰주거든요. 축하 공연하는 거죠, 갑자기 몸이 공연. 막 움직여지더라고. 아우, 민망스러워. 아우, 내가 왜 저랬나 몰라. 김경혜 선생님이랑 이제 또 병원하고 계시는 권장덕 선배님의 포징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포즈. 자, 문제 보려고 해요. 하는 거야? 까야지 이게. 오, 까야지. 오 있다.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이거. 자, 까. 오!
와, 진짜 좋으시다. 아니, 있으신데? 저 정도면 좋으신 거야. 지금 뭐 나이가 아들뻘 친구들하고 저렇게 있어서 그렇지? 아니, 몸만 봤을 때 전혀 안 뒤져요. 사이드 체스트를 보겠습니다. 팔을 하는 팔.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자신의 옷으로. 네. 트라이셉스. 없는 근육을 자른 거죠. 막상 막 하네요. 아, 진짜. 팔 나오는 팔을 고르신 이유가 있네요, 진짜. 아, 오빠도 좀 섹시하게 그렇던데 해봐. 아니, 권원장님 삶도 좋으신데요? 네, 좋아요. 또 영화빠들이 좋아해. 기지지 않아요. 따라온 우리 모녀가 특별히 심사했다 생각하고 심사평을 간단하게 한번 부탁해볼게요. 오늘의 MVP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권장덕 형님이지 않을까? 우리 권장덕 형님이지 않을까? 진짜 몸이 정말 좋았어. 그분들도 그냥 그게 속편할 거예요. 뭐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죠? 예.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죠. 오늘 또 운동하는 프로테인을 또 섭취해야 될 거 아니야?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아, 단백질. 고기. 아, 저게 또 선배 역할이죠. 예. 오리에 오리 먹으러 갔었어요. 오리가 좋아요. 예. 오리 좋습니다. 예, 오리. 국물은 기회가 잘할 거다. 예, 제가 저쪽에 양쪽에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또 여기 1년차 있으면 말고. 예. 기분 바로 좀 물가다. 아, 지금은 제품이 나왔어요. 네, 제품이 나와서 그 참고로 우리는 시장 때는 식용유 발랐어요. 아, 맞아. 공기를 맑았다 그랬지 않나? 진짜 공기는 발랐어, 장난 아니었겠다, 공기를 바르면. 4학년 됐나? 그때는 약간 올리브유로. 아까 업그레이드 했네요. 흥냄새 나다가 이제 올리브유. 약간 올리브유로. 맞지? 와, 지금하고 똑같아. 오, 대박, 잠깐만, 진짜. 대박. 와.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런 아재를 만나? 그러니까.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런 아재를 만나? 그러니까. 나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진짜. 원래 노안이 잘 안 늙는데. 원래 노안이. 우리 서로 디스하고 있어. 아, 딸한테 저만 들으면 나 진짜 우울할 것 같아. 응.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영양분 섭취 같은 거 어떻게 해? 프라이드 치킨인데. 프라이드 좀 빼고 싶어서 몇 개가 이렇게 넘기도 하고 그때는 뭐 닭 가슴살 이런 거 뭐 따로 팔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있던데 해장할 때 운동이 최고잖아요 레벨을 고단위 고위 고레벨 어, 여자친구 인형 물어봤어요. 발은 살짝 띄어봤어요. 여성스럽고 귀여워. 여성스럽고 귀여운 스타일? 어, 그래, 여기 있네. 오, 너무 민망해. 그렇죠. 따님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야? 민망하잖아. 늘 말하지만 영토바 애들 훌륭해. 네? 그래, 그 어려운 공감에서 운동까지 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지. 근데 옛날에는 별 공부 못 했거든. 요즘은 공부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오빠 공부 잘했었어? 운동 때문에 공부 못한 건 아니고 하던 거. 이번에 하루 일상을 공부에 속기는 싫었어. 엄마 청주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니까. 그때. 나랑 연애를 타고. 사랑꾼. 저 청주까지. 국가고시 시험, 무슨 시험 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 쟤 한번 뒷조사 해봐라. 쟤, 의대생이 아닐 거다. 공부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죠? 응? 프로포즈. 프로포즈가 없이 그냥 결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데 프로포즈? 난 이랬어. 내가 너의 서울에 있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서울에 있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딱 이랬어. 나 딱 보호자 역할밖에 안 해. 서울에 있는 보호자. 되게 매력 있는데? 괜찮은데? 근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한데? 네, 고백 중에 처음 들어봐. 어디 가든 보호자. 아빠는 진짜 너무 안 로맨틱해. 사고만 안 치는 건 다행이지. 아니야, 요즘 남자들 얼마나 로맨틱한데. 그래도 오늘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로맨틱한 것 같아요, 오늘이. 네, 진짜. 이런 방향으로 내 스타일은 그렇다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된대. 저랑 되게 달라가지고요. 저는 제가 그렇지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저희 사람? 아니, 저희 사람. 점점 더 점점 더 나이 너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 친구들은 그렇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요리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지. 네, 요리하... 청소 좋아하고 빨래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제가 혼자 살기에 아니 요즘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집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어야 된다고. 아 쟁이는 그런 쪽이다. 뭐 너무 심하진 않고. 아유 요즘은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고노냐처럼 하기가. 예. 하고 싶지? 저는 근데 약간 저도 좀 초식남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예, 시키기는 좀 부담스럽고 제가 좀 하는 스타일인데 공부만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또 운동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나 그렇게 공부가 되나? 힘들긴 한데 다들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도 되게 잘 챙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이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을 못한다 해도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성실해요. 시간 다 잘 지키고 그렇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거지 시간 남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대 의대 들어오려면 정말 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잠도 아예 안 자다시피 하면서 어느 드라마가 요즘 그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 요새 드라마 맞아요. 스카이. 저렇게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알아서 혼자서 조용하게 공부하지. 공부도 다 타고 나는 거예요. 난리 치면서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뭐가 막 딴짓 다 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아니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쌍둥이 형이. 공부를 진짜 완전 학자 스타일 일란성이라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막 맨날 늦게까지 막 안 자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저도 좀 자격이 받아가지고 근데 사극 같은 거 안 했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 저는 중학교 때는 별로 안 했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 고 2, 3 때부터는 이제 그래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했는 것 같아요. 진짜 고2, 3 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저 때는 약간 올림피아드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스펙으로도 좋았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준비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다 오늘 대치동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면 저게 귀가 솔깃하게지죠. 네, 네. 결국은 다들 사교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됐었고 제가 약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걔들만의 약간 그런 긍정적인 회로 같은 게 있다는 게 난이 한 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부터 그때부터 평상시 말할 때도 긍정적인 회로라는 표현을 쓰시네. 아빠 얘기하고 똑같아. 어느 정도 딱 그 네 말하는 그 회로 같아. 요즘에 그 회로에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아빠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면 안 된다. 늦게 오면 사고 나면 회로 깨져. 회로 깨져. 행복회로를 말했어. 아니, 따님이 약간 좀 관심 보이고 그런 후배는 없어요? 네, 뭐, 네, 아직까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안 하죠. 만나려면 지들끼리 만나죠, 뭐. 예. 너무 일단 필요하고. 내가 말 이제 그만 줄이고 얼른 먹으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니는 내가 말하려고 했어. 말하고 싶고. 끝나고 있는 에피소드가 될게요. 고마워.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